이런 현상은 또 처음 봐. 이렇게. 아, 예, 아니, 잠깐만요. 안마기가 됐어, 어떻게 수준이. 이럴 수가 있나? 아니야, 안마기인데? 내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? 뭐야? 야, 이거 얼음, 이거 어디서 떨어진 거냐? 응? 전투고 같은데. 아니, 여기 위에 얼음 없잖아. 없어. 여기 얼을 때가 어딨어. 혹시 저거 아니야? 저기? 응. 저 보일러, 저거. 저 위에 저기, 보일러 물 떨어지잖아. 저기 얼음이 있다가 여기 뚝 맞고, 이거 떨어진 거 같은데? 아이씨. 봐봐, 이거. 저기서 물 떨어지잖아. 딱 위치가 맞구만. 어? 아, 정확히 여기. 아, 요즘 왜 이렇게 악재 연속이지? 아, 일하기 싫다. 아, 배짱나네, 또. 저 차부터 수리해야 될 거 아니야. 아, 아침에 내가 얼음이 딱 땅에 떨어진 걸 봤거든. 근데 여기는 내가 안 쳐다봤지. 어디가,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? 물을 했을 때 물이 퐁퐁퐁퐁 나와요. 어, 어디요, 어디요? 이렇게 했을 때? 네. 아, 어? 물 때린다? 이런 것도 처음 보자. 아니, 무슨 안마기가 됐어. 수전이. 이런 현상은 또 처음 봐. 이렇게. 아, 예, 아니, 잠깐만요. 안마기가 됐어, 어떻게 수전이. 이럴 수가 있나? 아니야, 안마기인데? 예. 뭐가 문제니? 볼까? 이거 갈기 쉽게 돼 있나? 볼까? 어, 다행이다. 이제 안 나죠. 이거 잠갔다 여니까 괜찮아졌어. 앵글벨벨 문제였나? 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랬지? 이제 괜찮은데요? 응? 응. 내가 밑에 거 만져가지고.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도 갈아드려요?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. 좀 더 쓰시고, 다시 현상이 발생하면, 전화 주세요. 응? 아, 문님이 집이, 응? 오래되지도 않았는데, 뭐 이렇게 카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, 여기서. 아우, 그게. 전에 내가 붙여준 데가 여기였지? 네. 저기. 내가 똑같은 타일로 붙여놨구나.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구나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 한 장, 두 장인 거 봤지? 내가. 여기 좀 된다. 이리로. 여기. 여기. 묶은데. 아, 여기서. 아. 세상에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저기, 만약에 또 현상이 일어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. 내가 갈아드릴 테니까. 미쳤네. 잘 됐죠? 어떻게, 뭐, 그래도 갈아드려요? 그래요. 갈긴 갈아야죠, 언젠가. 주로 어디서 물이 떨어지냐면, 여기, 가끔 여기 열어봐야 돼요. 여기서 물이 이 줄 타고 내려와요. 예? 어쩐지 여기가 후라이팬 넣으면 후라이팬이 젖어 있어요. 줄 타고 내려오나? 후라이팬이 꼭 한두 방울 꼭 물이 젖어 있어요. 여기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새나 나고. 이게, 그리고 물을 안 쓰면, 안 쓰면 안 새고. 맞아, 물을 틀면 돼요. 물을 틀면. 근데 만들면 그냥 건조하더라고요. 물을 틀 때 새는 거예요. 물을 안 틀면 안 새다가 물을 틀면 정상이야. 비정상이지. 뿌려 고쳐주세요. 그러면 갈아드릴게요. 그러면. 아, 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. 물이 꼭 한두 방울씩 새더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 첼라도 망가졌네. 아. 이런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와. 물 뺐는데도. 아, 근데 첼라가 망가졌어. 버려야 되겠다. 많이 과로했나 보다. 바로 했나봐, 첼라가. 20만원도 안 나와요, 그거? 아니야, 아, 썬팅도 돼 있어.
아 지금 뭐 분배기를 교체할 일이 없는데 난 분배기 교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. 그리고 분배기가 뭐 평수가 몇 평인데요 거기? 33평이요. 33평이면 분배기가 두 개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. 예? 네? 그 정도 평수면 그냥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이 교체하신다는 거는 지금 분배기가 아니고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예. 저는 누수 탐지로 주로 다니고 예. 이제 뻔히 보이는 그런 간단한 작업은 그 동네에서 설비업자나 그런 데서 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죠. 저는 이제 누수 탐지 전문이다 보니까 저는 안 보이는 거 찾는 거. 혹시나 이게 아까 보일러 기사님이 와가지고 방 쪽에서 누수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사장님 그 남방 쪽에서 누수가 되면 이제 아랫집에 분명히 물이 샐 것이고 네? 네 그렇죠. 예 그리고 지금 뭐 보이는 데서 새는 것도 당연히 뭐 남방 누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보이 확실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. 그냥 지금 네.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나 지금 감이 안 잡혀. 내가 봤을 때는 보일러 밑에 뭐 어디 연결 부속이나 이런 데서 새가지고 교체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굳이 분배기를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분배기는 안 만지면 안 망가지거든요. 그 밸브 같은 거 거기서 새서 저기 원래 분배기를 교체하는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예, 그걸 잘 알아보고 하세요. 그 엉뚱한 거 괜히 멀쩡한 거 갈지 마시고 예? 네 아셨죠? 네. 이게 600짜리 타일인데 야 이거 한 장 붙이러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 잘 안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붙여줄게. 시간만 충분히 주면 이거 봄에 붙여도 돼요 지금. 네, 네. 내가 이거 구해가지고 네. 이게 600짜리 저기 네. 폴리싱 타일인데 내가 붙여드릴게. 너무 멀고 그러면 내가 안 하는데 가까운 데니까. 야 저거 형 말이 맞다니까. 저 고드름이 뚝 떨어져서 정확히 떨어진 거라니까. 저 원래 일반 보일러는 고드름이 생긴다고 콘덴싱은 안 생기는데 근데 일반 보일러의 단점은 그거야. 물이 떨어진다는 거. 근데 콘덴싱 보일러의 단점은 물이 에어컨처럼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역시나 그것도 단점이야. 둘 다 단점이야. 화재보험 안 되면 그냥 내가 자비로 고칠게. 아 빨리 원상복구 해주러 가야지. 아 이게 점프하면은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그 원상복구 해주러 가는 거 되게 그 귀찮다. 며칠 전에 녹았다는데 아 얼마 전에 핸드폰 작살 나가지고 아 새해 뭐가 막 22만원 날라왔는데 그래도 허민 사장 동서 도와주다가. 여보세요? 해빙기 예. 아니 해빙기는 제가 파는 게 아니죠. 예? 천지백화점 전화하세요. 아니요 천지백화점 전화하시라고요. 거기서 판다고요. 예, 문자로 넣어드릴게요. 네. 아 사람들이 영상을 아 진짜 아, 대충 보는구나. 어떤 사람은 너무 자세히 봐서 문제고. 야 어떻게 해빙기 파는 나한테 물어. 하긴 뭐 별의별 전화 많이 받으니까. 아, 누수에 관련된 전화면 모르겠는데. 모르겠네. 아 전화는 많이 받아도 실속이 없어. 아 해빙이 내가 천재병원에서 판다고 영상에 분명히 다 얘기해놨는데 난 진짜 유튜브 보고 뭐 살려고 그러면 진짜 막 몇 번씩 돌려보고 막 정지화면에 해놓고 막. 예 사장님. 예 예. 오산 갔다 왔어요. 아 벌써 갔다 오셨구나. 오산 어떻든가요 사장님? 네? 근데 네. 물이 얼어가지고 네. 전에 온 업자가 네. 한 90m를 공장을 뺑 돌아가지고 그냥 엑셀로 노출로 해놨어요. 예 예. 근데 그거마저도 얼어가지고 그렇죠. 예. 지금 뭐 누수 탐지해도 소용이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뭐 계량기 열면 막 물 나온다 하던데? 아니, 그러니까 그 라인 조차도 얼어갖고 알 네. 수가 없다고. 아, 그 정도예요? 오산이 그렇게 추워요? 예? 네? 여기가 좀 춥긴 춥죠. 아니, 서울도 다 녹아서 이제 거의 뭐. 아, 여기는 또 공장이라 또 네. 한대예요, 한대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확실하고 그런 걸 드려야 되는데. 아니, 아니, 요새는 네. 좀 어떠셔? 머리 아픈 전화들만 이렇게 받고 있어요. 네. 아이 사장님은 재직소 좋아가 네? 여자 그 설비분들하고만 일을 해. 아니 뭘 일을 해요 그냥. 아니 한번 그냥 밥 먹은 거고. 저기 누우며 사장님하고만 댕기고. 아유 지희 씨는 아유 본인 그 일이 바쁜 사람이잖아요. 내가 아무리 뭐 아유
오늘 뭐 방송사 하느라고 바빠요. 네, 지혜 씨는 맨날 뭐 견적 보고 뭐 자제사 하고 뭐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, 아유, 내가 보기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것 같아가지고. 아이고. 그렇잖아요. 이게 뭔가 오야제가 돼서 머리가 아프면 오야제가 다 AS나 뒷감당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오야제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맨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. 물론 뭐 나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요즘 나도 맨날 무슨 막 전화만 많이 받고 막 제발 나보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네? 그렇잖아요. 막, 예. 근데 살려달라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살려달라는 거죠? 예, 맞아요. 우리도 진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될 때가 있고 임종 아픈 것도 있는데 그래요. 아, 그러니까 사장님, 저는 거의 말기 암 수준 전화들이 많이 와요. 그래서 뭐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. 뭐 이래야 돼, 진짜. 아, 그러니까 죽겠어. 아, 막 내가 전화를 꺼놨어요. 내가 연말에 며칠 하도 머리가 아파서.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꺼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켰는데 역시나 다시 켰더니 막 오는 전화들이 막 물론 내가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전화 뭐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막 제발 살려주세요. 사연밖에 없어요. 막 이러는 거는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. 아, 전국에서 오잖아요, 전화가. 다 녹았지? 여기서 저기까지. 저 창문으로 해줬잖아. 우리 직장 선배네지. 형이 왜, 어떻게? 형. 아니, 소통이 있었거든. 아, 그래? 가위로. 어? 여기 저거 다, 나 전동 드라이버도 있어야 된다. 여기 야, 전동 드라이버 가져올래? 여기 이거 나사 풀고, 여기 이거 내가 박아놓은 거 다 풀고 가위로 여기 다 잘라버려. 이까지 하고 해줬으니까 별로 안 나오네. 내년에 이걸 또 써먹을 일은 없겠지? 아, 됐어. 계량기 열어줄래? 오늘 진짜 돈 안 되는 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녀. 아, 이거 보일러 검사. 나 분명히 나 대행 맡겼는데. 이 분명히 난 항상 딱 10,000원 주고 다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안 돼 있다 그러니 환장을 노리시네. 빨리 처리해줘야지. 내가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단 보일러 같은데. 내가 그 다음에 보일러 단 일이 없네. 보일러 안 단 지가 오래됐는데. 보일러 달아봐야 몇 분 남지도 않는데. 그때 얼마에 달았지 내가? 55만원이나 60만원에 달았을 텐데 분명히. 옛날에 여기 누수돼서 여기 한번 고쳐주고 있어요. 이거 한번 두 군데를 내가 고쳤는데. 네, 그 보일러 때문에 왔습니다. 작년 10월에 이사 오셨죠? 10월이야. 이게 벌써 내가 달아준 지가 4년이 되는 건데. 옛날에 서류 다 해서 내가 대행을 맡겼는데 뭔가 뭐 그랬나 봐요. 하여튼 내가 나는 가스관까지 다 바꾼다고. 밑에 부속이랑 밸브랑 다 달아주는데. 내가 이렇게 잘 해줘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절대로. 아니야 내가 혼잣말이야. 소곡지도 내가 달아준 거네. 저거 푸는 게 이게다. 이제 보러 가기 싫다. 다 됐고 시공 표지판하고 서류 적어드려야 되니까. 제가 원래 보일러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단골집이라 해드리는 거야. 그래요? 왜냐면 손도 많이 가고. 그거 뭐 하세요? 원래 누수 탐지가 전문이에요. 근데 이제 보일러도 장애 잘 할 줄 알죠.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할 일 있으니까 이제 자 보일러 이제 막 손 많이 가니까 이제 귀찮아서 이제 영업을 안 하는데 이제 여기 워낙 단골집이라 내가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. 여기 서류랑 10,000원 드릴 테니까 나중에 검사하러 올 거예요. 네? 검사 도시가스에서. 예. 제가 저는 그냥 대행 맡기니까. 와서 그러니까 이거 주시면 돼요. 내가 검사하는 분께요? 돈 내가 돈도 제가 미리 드리고 사모님한테. 뭐 세입자가 아니라도 뭐
뭐 만원은 당연히 내가 다 부담하는 거고. 네. 나오겠지. 찍어야 돼. 아이씨 잠깐만. 됐지? 저걸 찍어야 돼. 여기 계량기 번호를 찍어야 돼. 요즘엔 또 그렇다네. 아 이거 배가 쫓아가면 되거든? 차를 맡겨놓고 가자. 어디 가셨지? 네? 올 한 해가 이렇게 좀 꼬이는 것 같아 내가. 아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? 백대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. 많이 먹어라. 우울하다. 우울해 오늘. 아 오늘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만. 아 돌아다니고. 아 그렇다. 오늘 형이 기분이 뭐야. 아 이거 건박사님 또 커피 또 보내셨어. 아 내가 보내지 마시라니까. 죄송하게 커피를 또 두 박스를 몇 개야 이게. 아 캔커피 다 이제 끊을 건데 내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그러는데. 내가 옛날에 원래 콜라를 좋아했었는데